때문에 넉넉한 안방 사이즈인데 여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따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게 드레스룸이 이렇게 맞습니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도 안녕하세요. 동산TV 강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신축 현장 안내해 드리러 나왔지만 서울분들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강서 양천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바로 옆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러 나오시면 정말 넓은 집, 비슷한 가격대의 넓은 집, 좋은 집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주식 1열 주차로 주차 다 가능하고요.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합니다. 부천은 서울과 다르게 그 주차가 100% 가능해야지만 건축 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쪽에는 아무래도 주차가 안 되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겹주차도 매우 많기 때문에 주차 불편함은 한 칸만 이동하시면 별로 없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 그레이톤의 그 외관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사이즈도 방들이 정말 넓게 잘 나오고요. 오늘 보실 현장에도 작게나마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이용하시는 분들, 테라스를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액을 많이 다운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서울 쪽과 비교하시면 많이 쌀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주차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인 택배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주차 가능하시고요. 100%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100%가 약간 넘을 수 있는 게 이쪽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주차 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하실 공간이 나와요. 2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주차가 편리한 그런 아파트일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내부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부로 올라가시죠.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오른쪽 벽면은 도배로 되어 있고 왼쪽 벽면은 펜파보드로 아트월 이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매립 LED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 폭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가 한 3.7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실 폭 넉넉하고요. 앞쪽 보시면 이제 주차장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막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앞쪽과 중간거리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분사가 2층이어서 2층을 찍지만 고층 세대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층 세대로 가시게 되면 앞에가 뻥비예요. 불과 뚫려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1열형으로 싱크대 되어 있고요. 여기 따로 나와서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자 설치하시고 식탁으로 이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전자레인지와 밥솥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조명이 요새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쁜 골드로 포인트해서 이쁜 조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냉장고 자리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방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은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파스텔톤 벽지로 좀 화사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0자가 넘기 때문에 작지 않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저도 아까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이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보여드릴 공간인 게 앞쪽에 테라스가 작게 남아 있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 필요하신 분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 쓰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외부로 나와 보시면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포실린 타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데 좀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포실린 타일이 미끄럽지 않잖아요. 좀 더 폴리싱보다 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뭐 방에 들어가서 세탁기에서 빨래 빼거나 널거나 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빼니까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셔서 주부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방 가실 건데요. 오늘 보실 아파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게 히든 공간이 숨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쪽으로는 10자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12자가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넉넉한 안방 사이즈인데 여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따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게 드레스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도 샤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안쪽에서 샤워가 가능하실 것 같고, 약간 어두운 그레이 톤을 사용해서 좀 차분한 느낌의 욕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 옆쪽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넉넉한 것 같고요. 방들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괜찮게 나옵니다. 여기는 9자 반 나옵니다. 거의 10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좋고요. 이쪽도 베란다가 두 번째 베란다, 세 번째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베란다가 많다는 점, 이 아파트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실 보여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템파보드, 거실과 같은 아트월과 같은 템파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때타는 걱정 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화이트 톤의 신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허리 선반도 중간에 되어 있고, 아래쪽 하부 DM 시공 그리고 단차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을 사용해서 좀 깔끔한 느낌 드는 것 같고요. 약간 썬팅 느낌 비슷하게도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좀 블링블링한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서 이쁜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에 있는 신축 현장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강석, 양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매우 추천드리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정말 가깝고요.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오프닝 때 설명 들었다시피 대중교통도 그쪽으로 가는 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강서 양천에서 넓은 아파트 현장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한번 나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점수는 여기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94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